가뜩이나 정권 교체기로 어수선한 목포시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서는 임기 막바지에 승진 인사를 추진하고 있고 민선 8기 인수위원회는 민선 7기 사업들을 도마 위에 올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임기를 20여일 남겨둔 민선 7기 목포시가 4급 서기관 승진 인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퇴직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자리를 채우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공석 상태인 6급 팀장 두세 자리를 채우는 인사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목포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임기 안에 발생한 인사 요인에 대한 결정은 현 시장에게 있다며 승진 인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임기 막판 알박기, 보은 인사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본격 활동에 돌입한 민선 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7기 사업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민선 7기에 추진됐던 사업 가운데 존폐 여부를 과감하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목포시 소각장 문제, 삼학도 호텔 문제,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박홍률 당선인은 목포 개혁을 위해서는 목포의 잘못된 선거, 정치 문화를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더러운 추잡한 선거 공작이나 기획 공작,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발본 생원에서 목포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민선 7기와 민선 8기의 힘이 공존하는 이달 말까지 목포 시정을 둘러싼 신구 세력의 힘 대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